해도 어쩜 오래 걸릴지도 모르지만 반짝이는 스타 이해 봐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저희 팬분들 중에 영광이랑 닮으신 분 계시던데. 아니, 남자분이신데. 여성분께서? 아니, 남성분. 아, 네.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아니, 여성분께서 저를 닮으시면 되게 충격받으실 거 아니야. 아, 그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래요. 네, 저 닮으신 분들 복 받은 거예요. 아니야. 잘못했는데 은강이 형이 그거를 잘못 적어가신 거를 봤으면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대요.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다 미안하다. 자, 리더로서 막내 앞에서 정말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형 뭐든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는 참 원해요. 미안하다 얘들아. 독단적인 판단하네. 그 앞으로 항상 모든 일을 너한테 허락을 받을 거야. 형, 그럼 그건 또 아니지. 너무, 너는 항상 너무 극단적이야. 맞아, 그건 또 아니야. 왜? 뭔가 깊이 생각하고 말해. 깊게, 아 맞다, 아 깊게 항상 계속. 아, 지금 깊게 생각하고 있어. 어디쯤 갔어요? 전두엽까지 갔어요? 아, 되네요. 나는 은광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긴장돼. 왜? 나까지 긴장해. 나도. 은광이가 긴장하는 모습이 표정에 다 드러나서 함께 있는 저희도 함께 긴장했습니다. 은광이 형이 그렇게 물통을 쏘는 거 아, 사실 완벽주의라서 메인 보컬로서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형이 실수하면은 뒤에 중압감이 받쳐줄 사람이 세 명 더 있어. 그래? 그럼 오늘 대충 할게. 그거랑은 역할은 별개지. 아, 그래? 그럼 오늘 열심히 할게. 그렇지. 그래? 항상 극단적. 경쟁 상대가 있다면 스트라트 정도. 스트라트 지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김경호 선배님과 경쟁을. 네, 그건 너무했다. 그 멘트 괜찮아? 경솔했다. 죄송합니다. 경솔했다. 뭐 나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형 아니에요? 네, 맞형입니다. 맞형이죠. 이 캐릭터. 당하는 리더 캐릭터. 아니 권위 없죠. 아, 최고 권위죠. 땅에 떨어졌죠. 권위를 더 이상 흘러다니요. 더 떨어지면 저희 주차장까지 가는 거예요. 얘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도 안에서도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저 대단한 리더예요. 혹시 혈액형이었어요? A형. 트리플 A형. 지금 얼마나 담아뒀어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많이 남아뒀죠. 진짜 이게 메모해 놔요, 메모. 무섭다 이거. 막 아이패드 막 패드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서 한 달 지난 일을 막 뭐죠? 한 달 지난 일을. 야, 너 한 달 전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더라. 뭐 이렇게 물어봐요. 요새 좀 관심이 소홀해졌어요 저희한테. 게임 하느라.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혹시 그거 아세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저희가 다음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형 우리 다 내일 뭐 하지? 이러면 한 시간 뒤에 대답해줘요. 한 시간 뒤에. 어, 성진아 너 뭐라 그랬지? 네, 사실 게임 즐기는 건 좋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이 휴식과 하고 굉장히 좋은데 이제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니까 요즘 많이 상했어요. 줄여서 휴식, 다른 휴식도 가지면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네, 친구들과 놀면서 이렇게 세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지금 약간 특별한 무대 하셨는데 어떠세요? 콘서트 형식으로 이번 무대 연출해 봤는데 그래서 팬분들하고 아이 컨택도 많이 하고 네. 손도 잡아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무엇보다 팬분들한테나 저희한테나 무엇보다 노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잘 이해해 보고 네, 노래 좋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저희의 많은 팬분들을 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별이. 저희가 같이 머물고 싶고 옆에 있어주고 싶은 별들이. 그러니까 별 같은 팬 여러분들, 선생님 저희를 동동 따다녀주세요. 저희와 함께 진짜 별이 있는 정상까지 함께 올라가요. 파이팅! 멜로디 파이팅! 멜로디 사랑해! 멜로디! 멜로디! 혹시 어떻게 할까요?